민주공화당 사립원 사립원 공사회장이었던 박영일입니다. 현재는 저기 지금 자원봉사 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. 은혈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그 봉사를 좋아해서 그 장애자들 이 사람도 많이 내가 좀 보듬어주고 있고 그럽니다. 네, 같이 내가 72년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많이 다쳤거든요. 그 군용트럭에 의해서 다쳐가지고는 사경을 헤매던 그때 많은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. 우리 친구들 도움도 많이 받고 뭐 아버님 부모님을 비롯해서 시골에 계시는 그,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도 내가 좀 몸이 좋아지면 헌혈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다가 헌혈차를 만나면서 헌혈을 하게 그때부터 헌혈하게 되었습니다. 네. 헌혈하면서 헌혈하는 거 그것을 목적을 두고 있었는데 헌혈하다 보니까는 많은 부상을 많이 받았거든요. 시장상에서 국무총리상까지 모든 상들이 이제 확이 나오더라고요. 그것들 하나는 또 받는 재미로 해서 얼마나 헌혈을 하면 이제 그 상이 나온다. 그것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욱더 그 동기 부여가 돼서 열심히 또 헌혈을 했었고 지금 헌혈 정년 나이가 만 69세까지인데 내가 68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봉사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. 네. 지금 헌혈을 하다 보면 참 중고등학생들 고등학생 이상이죠. 그런데 고등학교 이상이고 대학생들 그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헌혈을 많이 해서 이로운 점은 젊은이들한테 특별히 더 좋은 점은 헌혈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것을 내 이력서에 이제 적을 수가 있거든요. 적어가지고 그것을 혹시 그 면접관이 같이 본다면 면접관은 플러스 알파를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헌혈을 많이 하면 아주 모든 이로운 점에 아주 참 아주 대선배로서 아주 좋습니다. 네. 네. 아직 헌혈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, 마지막이지만,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좋은 기회를 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헌혈을 하면 참 좋다는 것. 헌혈을 함으로 해서 나한테 이로운 점이 많이 있다는, 내 건강을 지키고, 많은 사람을 그럼 나도 더 많이 헌혈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봉사를 하고 지금 헌혈이 이런 방안 이런 겨울철 여기를 때는 더욱더 좀 지금 저조한 형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때 우리 젊은이들이 좀 헌혈을 좀 많이 나서서 헌혈을 하게끔 그렇게 하면 그 헌혈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. 아주 좋습니다. 네.